플레이링. 저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20년 전쯤 했어요. 18년인가 19년 전인가 그때하고 유일하게 파판 시리즈 중에서 재탕을 좀 많이 해본 게 세븐이고 1부터 6까지는 거의 그 완전 꼬꼬마 때 해보고 거기다 번역도 안 돼 있을 시절에 공략 봐가면서 그 당시엔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텔 나우누리 천리안 막 이런 것만 있었고 공략이라는 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잖아요. 잡지로만 나와 있고 이건 뭐다 막 그렇게 되지도 않은 일본어 같은 거 보면서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해보고 다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요거구나 요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억이 나는 게 거의 없어요. 자 요런 데부터 일단 쭉 가보면서 아이템부터 싸그리 뒤져주겠습니다. 네 이오리님한테 계실 때 몇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자꾸. 아 그래요? 뭐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장비가 바뀌었는데 베리언트 나이프를 껴주고 레오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출입 메시지를 꺼놔가지고 못 봤어요. 아니면 정말 그냥 완벽한 공략 방송을 원하시면은 그냥 진짜 완벽한 공략을 방송하는 그런 분의 방에 가서 보시면 되고 저는 게임을 리뷰하는 약간 그냥 플레이하는 그런 방송이니까 그런 걸 원하시면은 그냥 마이크 끄고 공략이나 완벽하게 하는 그런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니까. 자 오딘은 그대로 마석이 되었다. 레오네님 풍선한 게 감사합니다. 정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른 방송을 보면 되죠. 자 어쨌든 오딘 적 전체를 절단 이런 스킬을 이런 그 환수를 얻었는데 자 한번 배워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 그래 맞아 모그릴 데리고 와가지고 인카운트가 없구나. 그리고 뭐 또 건질 거 없나요 여기? 여기 뭔가 더 있어 보이는데? 아 비밀방이 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디쯤에 있어요? 자 여기서 비밀방이 있다고 하니까 설마 이런 데는 아니겠지. 보자 E를 눌러가면서 쭉쭉 다녀봐야겠다. 왠지 여기 같다. 왠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느낌이 여긴데? 네 계단 쪽에서 버튼을 계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단이라 아 나 이쪽 안 갔구나. 뭐 있다. 보석이 박혀있는 책 왕녀의 일기. 나는 역시 오딘님을 사랑하고 있어. 용서받을 수 없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맘대로 한다는 건 정말 힘들군요. 그를 생각하는 이 마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내 마음을. 이런 사연이. 오딘이 환수인데 인간이랑 같이 살고 있었던 뭐 그런 녀석인가봐요. 저기 뭐 갈 수 있는 건가? 저건 뭘까? 아 네 에뮬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숨겨진 길을 어디쯤에 숨겨진 길이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걸 굉장히 잘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왕좌에서 아래로 여기서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서 A 버튼을 계속 눌렀더니 막 쿵 하면서 뭐가 열렸는데 자 어디가 열린 건지 모르겠다. 어디가 열린 걸까? 자 왠지 일기장이 있었던 뭐 책장이 열렸다던가 아까 거기가 이거였구나. 요걸 가리키는 거였구나. 용이 여깄네요. 자 일단은 전투를 하기 전에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장비라던가 뭐 아이템 같은 거 쭉 봐주겠습니다. 딱 용 색깔이 파란색인 거 보니까 왠지 그 불속성이 잘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리본 그냥 일단 싸워볼까? 일단 능력을 보자.
보자. 뭘 쓰네. 그럼 뭘 써야 될까 나는. 모그리를 힐러로 쓸까 그냥? 힐러로 쓰고 나머지를 댐딜을 하자. 공격. 여기서 마법검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냥 모그리를 힐러로 쓰면서 너무 데미지가 심하게 강하지만 않으면은 모그리 힐러로 쓰면서 그냥 공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댐딜을 하고 모그리는 계속해서 힐. 괜찮네. 데미지 잘 들어가네. 필드 화면에서 그렇게 귀엽게 생겼던 드래곤이 좀 충격적이죠? 요거 그거네. 청마법으로 쓰던 거. 일단 공격. 2연타, 3연타. 야, 이거 HP 적을 때 쓰면 난리 나겠네. 와, 이거 로크 개사기네. 어렸을 때는 진짜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쭉 파판 시리즈를 즐겨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번역 안 돼 있는 거 하면서 그 진짜 어거지로 잡지 보면서 했었잖아요. 저도 그랬어가지고 이런 아이템의 성능 같은 걸 전혀 모르고 써가지고 이렇게 막 18연타 막 이런 거를 전혀 몰랐었는데 좋다. 사기네 완전. 왕력까지 돌이 되었다. 퀵 쓰고 하면 16대 돌에서 눈물. 마석 오딘이 레벨업. 마석 라이딘으로 레벨업을 했다고 하니까 더 좋겠지? 라이딘? 잠깐만, 오딘을 끼고 있었던 게 메쉬였으니까. 아, 근데 오딘도 한번, 오딘 상태에서도 그 능력치를 보고 싶었는데. 근데 적 전체 절단 2가 됐네요. 이건 근데 힘 2로 바뀌었네. 거기다 퀵을 배울 수 있고. 퀵이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아, 오딘은 또 민첩이 올라요. 메테오를 배우고. 그러면 오히려 오딘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쓰기에 따라서. 일단 라이딘이란 게 됐는데 라이츄레. 라이츄레. 자, 어쨌든 라이딘. 아, 오딘이 좋다는 평이 많죠. 아, 그렇구나. 네, 왠지 그런 쪽이 좋아 보여요. 민첩이라던가 메테오 막 그런 거. 다시 로드 할까요? 그 앞에서 세이브를 해놨거든요? 그 여신상 앞에서? 오딘을 쓰다가 그 레벨업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업그레이드 해서 케프가한테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방송에서 그렇게 노가다를 쭉 할 순 없으니까 그냥 갑시다. 네, 레벨업 다 하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 가고 그러는 게 아무래도 그 혼자 할 때는 일반적일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노가다를 다 하고 막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방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하면 너무 지루해지니까 그냥 여기서 갑시다. 제가 혼자 할 때는 진짜 공략 같은 거 다 봐가면서 막 찾을 거 다 찾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데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자, 일단 나가봅시다. 아, 메테오는 또 다른 마석에서 배워요. 그렇군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가동을 시켜서 재시동을 하다. 그 고대 성에서 건질 거는 대충 다 건진 것 같으니까 이제 뭘 해볼까? 그 마열차 쪽 가볼까요? 사우스 위에가로 일단 여기서 비행정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코링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라그나로크 마석은 알테마. 근데 저는 라그나로크 마석을 그 칼로 바꿨거든요. 검으로. 그거를 다시가 아니고 알테마를 배우려면은 다른 방법 뭐 없을까요? 네, 동료는 다 찾은 것 같아요. 도시를 파묻는다고요? 얼마나 최첨단 성인데 이게. 코링겐 마을입니다. 조심하세요. 아, 맞아. 그랬었죠. 저주받은 방패를 풀면은. 야, 근데 그걸 하려면은 강제로 노가다를 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네. 네, 검 착용하고 있으면 마법을 얻어요. 티나, 세리스 99 찍으면 얻고요. 99를 언제 찍지? 네, 넘나 심한 노가다 진짜.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가요? 자, 이제 맞아. 이 드마성에서도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아까 프로메나데님 말씀하신 가우 이벤트 보기 전에 카이엔 이벤트부터 보자. 여기서 파티를 네, 라그나로크 걸고 싸우면 라이트 블링거로 업글됩니다. 진짜예요? 내가 이거를 기억이 안 나니까 드립인지 진짠지 모르겠다. 카이엔을 넣고 그 다음에 누굴 데리고 갈까? 스트라고스를 데리고 가자. 스트라고스 그 다음에 누구 데리고 가지? 이제 나머지 자리는 좀 센 애들 메슈 그 다음 모그리는 그 인카운트 데뷔율 데뷔로 요렇게 할까? 아, 이 이벤트가 뭔가 그 멘탈이 좀 그런가봐요? 멘탈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이벤트인가봐요? 아, 부금 참 좋아, 진짜. 고전 게임이 부금이 정말 좋죠. 드마성. 이 드마성은 저번에 점령을 당해서 망했었는데 독극물을 살포해가지고 망했었잖아요. 여기에 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왕궁. 네, 저장은 일단 했어요. 그래도 아, 맵에서 들어오기 전에 애초에 내가 이 드마성을 뒤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완전 처음 보는 길인데 그 이 카이엔 이벤트 할 때도 드마성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맵이 다 처음 보는 맵인데 상자도 있네. 엑스를 입수했다. 쭉 돌아다녀 볼까? 아, 자면 됩니다. 그렇군요. 어디서 자야 될까? 그 침실이나 그런 게 있는 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이벤트를 그냥 바로 나왔기 템이다. 피닉스 미키리 숨겨진 길 없고 오케이. 여기 은근히 건질 거 좀 있네. 그래도 한 나라의 성인데 근데 거기를 쭉 그냥 지나가 봤는데 원래 잘 수 있으면은 그냥 자연이 자는 그런 이벤트가 뜨는데 거기는 안 뜨더라고요. 거기 말고 좀 전문적으로 잘 수 있는 막 그런 데를 찾아야 되나 봐요. 여기서 아, 침대가 4개여야 잔다고요? 여기서 이렇게 침대가 좀 많은 데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일단 요 밑에도 방이 있고 여기 왠지 여관 같은데? 딱 보니까 여기서 들어와보자. 됐네. 여기네. 자, 여기서 자면 아마 이벤트가 뜰 것 같습니다. 쉬겠어요. 예. 맞다. 잠깐만. 카이엔의 장비를 다 빼놔야 되는데 깜빡했다. 에헤이. 여기서 카이엔 장비를 다 빼야 되는데 그래야 쉽게 할 수 있는데 뭐 일단 해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나의 이름은 레이브. 나의 이름은 소뉴. 나의 이름은 스에뉴. 우리는 꿈의 삼형제. 이 사람을 얻었다. 오늘 좋다. 아이, 같이 말해, 임마. 맞으려고. 자, 로드? 일단 한번 해보고 진짜 정 안되겠다, 도저히 못해먹겠다 싶으면은 그러면 로드를 하고. 어우, 맵이 그지 같네요. 야, 미로가 상당한 그런 맵인 것 같은데 일단 동료들부터 구해야겠죠, 돌아다니면서. 아, 로드 하실 겁니다. 그 정도예요? 뭐야, 못 들어가? 왜? 동물 출입 금지야? 아니, 여기로 못 들어가면 나 어디로 가라고? 왔던 길 돌아가라고? 네, 파티창이요? 네, 일단 그래도 모그리가 부적이 있었어 다행이지. 아까 그 자리는 아무래도 동료 3명 다 있는 상태에서 가는 그런 길인 것 같고요. 가운데로 갔었으니까 왼쪽 가보자. 꿈속까지 쫓아오다니 3인 전부와 싸우는 것은 힘들다. 여긴 일단 작별하자.
깨우자.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그냥 파티에 들어오네. 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아이템 같은 거 없나? 여기를 또 왔네? 돌아가서 윗길 가서 자, 오른쪽. 오케이. 똑같은 말. 아, 진짜. 아, 네, 리가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이제 여기서 이 길로 와서 아까 그곳, 이 장소로 가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다른 데다가 세이브 한번 해놓고 HP나 MP가 다른 캐릭터는 없죠? 자,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자, 막간 이용해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역시 동료 3명이 다 있으니까 문이 열리긴 하네요. 우리는 꿈의 삼형제. 모두 있을 땐 도망 못 가. 뭐야? 아니, 왜 자동으로 막 스카이프가 켜지지? 잠깐만요? 이게 뭔 상황이요? 자, 어쨌든 전투가 일어났는데 자, 이거 뭐 그냥 때려잡으면 되겠지? 러브송 이거 새로 배웠는데 써보자. 힐인가? 청마법. 새로 배운 거 위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레벨 4 프레야. 그리고 필살기는 전체 스킬. 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지만대로 터졌어요. 얘네도 아마 속성이 다 다른가? 미스. 설마 마법 공격은 안 통한다. 아, 저 왼쪽 아래는 풍속성.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한 마리씩 잡아야겠다. 아, 미스. 뭐야? 이거 왠지 좋아 보이는 스킬인데. 석화됐어. 아, 이거 좋지 않다. 모그리를 제어할 수는 없으니까. 모그리로 상태 이상을 풀 수는 없는데. 근데 메슈는 딜을 해야 되니까. 메슈로 상태 이상을 푸는 아이템을 쓰기엔 좀 그렇고. 조금 별로 안 좋은 상태네. 페이스트. 자, 일단 다음 턴이 오면은 메슈마저 맛이 가버리면은 전투가 힘들어지니까 메슈가 아이템을 쓸게요. 전 또 채워줘. 자, 석화를 풀어야 되는데 얘 뭐 있지 않나? 마법. 있네. 상태 이상 회복. 네, 공중에 있는 애는 마법만 통해요. 공중에는 모브리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요. 봅시다, 한번. 일단 풀렸고. 지들끼리 막 버프 쓰고 아주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잘하네. 잘해. 자, 일단은 소환수 피닉스는 냅두고. 피닉스 근데 한 번도 안 써봤지 나. 모글이 석화됐네. 풀자. 풀고. 아, 이건 슬로우인가 보구나. 턴이 겁나 느리게 오는 거 보니까. 스킬 쓰고 모그리한테 석화 풀고. 오케이. 여기서 몽환투모 쓰고. 얘는 요정인가? 일단 잡히네요, 그래도. 모그리가 뭐야? 부활 쓰네? 야, 뭐야 이거? 자, 미드갈지 오름 이걸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요번 기회에 한번 써봐야겠다. 마법으로 얘 풀어주고. 아씨, 다 미스요 아주 그냥. 네, 저기 탑인가요? 탑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그 꿈속 세상이에요. 꿈속. 아씨, 뭘 해야 되지? 얘는 일단 힐을 돌리고 미스. 일단 그나마 먹히는 게 몽환초모가 먹히긴 하는데 살리니까 그게 문제네. 일단 써보자, 그래도. 아, 이 필살기도
그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누구한테 쓸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네요. 네, 저 몽환투무 같은 거를 살리는 애한테 날려야 돼. 어? 공격 왜 안 했어? 날려야 되는데 이게 또 지 마음대로 나가다 보니까 그게 문제네요. 어, 됐다. 잘 들어왔다. 저 녀석을 일단 족치자. 헤이스트. 네, 그러게요. 하다 보니까 이런 대로 들어오더라고요. 공격. 일단은 위에 거 쓰고. 어, 필살기. 몽환투무 계속 쓰고. 지금 딜이 잘 나오는 게 몽환투무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계속 끊기지 않고 써야 되고. 어, 잘 들어왔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모그리가 석화됐네요. 필살기 쓰고. 어, 아이스 쉴드 같은 거 끼고 있나 보구나 지금. 밑에 모그리 풀어주고. 네, 그러게요. 어, 좋아. 아, 이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 메슈가 최고의 딜러니까 퀵이라던가 헤이스트 그런 걸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카이엔의 이벤트예요. 카이엔이 자는 사이에 꿈속에 들어오는 뭐 그런 이벤트? 자, 다 잡았네요. 일단 힐이나 좀 적당히 해주고 혹시라 죽지 않도록. 아, 그 레비테드. 네, 초원에서 노가다 할 때 가우 노가다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어, 오케이, 끝났다. 난난난. 자, 들어가면 되겠죠 이제? 뭘까? 어, 마열차로 왔네요. 자, 이 마열차 안에서도 그 겐지의 장갑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일단은 여기서 텐트를 쓰겠습니다. 세이브 포인트를 만나면 그래도 텐트를 써주는 게 좋겠죠? 자, 요렇게 써주고. 일단 장갑이 제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가다보면 어딘가 나오겠지? 어, 뭐시여? 카이엔이 막 날라댕겨? 뭐하는겨? 아, 이 과거 회상이네. 오. 어, 이거 못 먹어?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어, 뭐야? 왜 못 가게 해? 나 저템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어, 철뭉치를 입수했다. 이 철뭉치가 뭐지? 아, 스위치를 조절해서 뭔가를 하는 거군요. 자, 일단 왼쪽 스위치, 오른쪽 스위치. 오, 이렇게 하면은 이쪽 길이 뚫리고. 어, 씨, 가니까 또 막네? 어허. 자, 스위치를 조절해서 가는 것 같은데, 어, 이쪽 거를 올리고, 저쪽 것만 누른 상태에서 가볼까? 다시 돌아가서, 이쪽 거를, 땡긴 거야, 이미? 한 번밖에 못해?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누르면, 어, 되네. 이, 오른쪽 것만 누른 상태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어, 됐다, 오케이. 어, 요렇게 겐지의 장갑 하나 더 얻었고요. 그러면 여기는 왼쪽 것만 누른 상태로 해야 되나? 어? 뭐시여 이게? 빈 상자. 아, 이거는 또 저 보물 상자의 위치를 배열 조합해서 오른쪽 걸 그 뭐 하는 거구나. 일단 이거 누르면은 이게 생기는데. 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한번 닫아볼까? 닫아보자. 이렇게 하고. 안되고. 그럼 다 열어볼까? 앞에 줄만 열어볼까? 안되고. 다 여는 것도 안되고. 야, 이거 배열을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봐야겠는데요. 어씨, 귀찮은 퍼즐이네요 되게. 네, 저게 읽어질까요? 잠깐만요. 어, 읽어진다. 이럴수가. 보통 이런 책들은 다 그냥 배경인데. 배치를 기억해. 지혜는 자기 자신을 구해준다 라고 하는데 처음 배치가 뭐였는지 잠깐만 볼게요. 어? 처음 배치는 이건데?
뭐지? 아, 스위치를 안 누른 상태로 배치를 바꿀, 아, 오케이, 알았다. 아. 요걸 기억했다가 스위치를 안 누른 상태로 저걸 만들면 되나? 자, 일단 가서 요걸 누르고 요거, 요거 한 다음에 가볼게요. 아니네. 네, 반대인가봐요,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이것도 아니네. 그럼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어우씨. 네. 그러면 요번에는 만든 다음에 스위치를 눌러보겠습니다. 어우씨. 굉장히 귀찮네요. 요렇게 한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면, 아, 이 자식이 진짜. 아, 다 때려 부시고 싶다, 이 상자. 이것도 아니고. 저 뭐 얼마나 좋은 템이길래 이래. 뭐 얼마나 좋은 템이길래 나한테 이래. 네, 오른쪽 레버는 근데 이쪽에 관한 거라서, 과연 이게, 그러면은 아까처럼 만든 다음에 다시 가서. 아, 네, 뜨거운 팥빙수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언제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고 가서 오른쪽 것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와, 이거 정답 아시는 분? 아, 그냥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왠지 사람 속이, 사람을 낚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배치를 기억해. 배치, 이거 맞잖아. 네, 책 말고 열차 칸에. 아, 힌트가 또 다른 데 있다고요? 오케이. 찾아보자. 자, 일단 배치를 기억해 라고 했는데요. 네. 네, 막는 상자. 그니까 이 상자도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네. 이럴 수가. 플레임 쉴드. 나 이 자식은 그냥 막기만 하는 놈인 줄 알았는데, 이 상자도 닫을 수가 있네요. 이런 젠장. 자, 어쨌든,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렇게 먹는 거였군요. 네. 이럴 수가. 아, 여기도 또 뭐 막 스위치 막 있어. 뭐시와. 아, 이것도 배치 바꾸면서 가야 돼? 누르면은 이게 열리고, 가서 이걸 누르면은 뭐요? 아이스 쉴드. 뭐시요? 저거 이게 뭔 차이야, 이게? 뭐 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아,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 누르고 바꾸고, 요거 다시 누르면은 이게 열리고. 아닌데? 어허. 자, 요거 누르고 요거 누르고 다시 요거 누르고.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고. 아, 네, 초코유님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요것도 아니고, 가운데 거는 바꾸는 게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운데 거는 누르고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걸 눌러보자.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갈 수 있나? 아,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요건 또 뭐시오? 뭐야? 이것도 배치를 맞춘 다음에, 저걸 누르면 된다, 그거 같은데. 이거? 저번에 저번 열차에 그 배치를 쓰니까, 넘어오네요. 여긴 또 뭘까? 여긴 세이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세이브 한번 하고.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마지막 열차네. 여기는 어디? 마지막 아니었어? 나가니까 뭔가 이벤트가. 뭐지? 과거 이벤트인가 보다. 과거 회상 같은 거? 스트라고스가, 뭐야, 조정할 수 있네? 일단 말을 걸어지거나 막 그런 건 안 되고,